회사에서 오늘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실적 요약 2020년 4분기 연결 기준이고요. 4분기에는 매출액 4,987억 원, 영업이익 1,647억 원, 영업이익률 33%, 작년 분기 대비는 30.3%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2%, 영업이익률은 3.2% 향상됐습니다. 매출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요 제품 지속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성장. 영업이익은 주요 품목 매출 신장 영향으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라고 이 사측 IR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램시마 IV가 11%, 램시마 SC가 25%, 트룩시마가 19%, 허주마가 1%, 허주마가 이번 분기에는 되게 작았네요. 유플라이마가 4%, 테바양이 12%, 제약케미칼이 14%, 기타가 14%. 기타는 뭐 진단키트 이런 거겠죠. 2020년 연간 기준, 연결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 함께 보시겠습니다. 1조 8,491억 원, 영업이익은 7,121억 원, 영업이익률 무려 38.5%, 연간 대비 매출액은 63.9% 증가, 영업이익은 88.3% 증가. 엄청난 상승률이죠. 매출 한번 볼게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확대 및 공급 증가, 케미컬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3.9% 성장, 영업이익. 매출 신장과 생산 효율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전기 대비 88.3% 증가. 이 매출은 테바양 아조비 CMO, 케미컬 매출 성장에 따른 매출 호조, 또한 트룩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램시마 SC의 유럽 적응증 확대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공급 증가라고 이렇게 사측에서 얘기를 했네요. 연간 실적 트렌드 한번 볼까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회사에서 이렇게 실적 트렌드를 그래프로 나타내줬고요. 2016년도에 6,706억 원에서 2020년도에 1억 8,491억 원. 거의 뭐 3배 정도, 3배 좀안 되게 상승했네요. 2021년도 올해는 뭐 CTP59, 레케로나 지금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지 설왕설래하고 있죠. 내년 이맘때쯤에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죠, 여러분. 2021년 사업 환경. 레케로나주 국내외 출시 및 공급, 국내외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회사에서 자료에 밝혔습니다. 국내외 출시 및 공급, 램시마 SC 시장 침투 확대, 글로벌 케미컬 매출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 CTP 41, 42, 43. 아주 사업 환경이 장밋빛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유럽 및 미국 시장 안정적 점유율 유지. 2020년 3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 램시마는 52.8%, 트룩시마는 38%, 허주마는 15.9%. 1, 4분기부터는 램시마 SC가 따로 점유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0년 4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인플렉트라 램시마죠. 11.8%, 트룩시마가 19.8%, 허주마 12월 기준 점유율이 0.5% 달성. 그런데 이 트룩시마를 보면 테바 실적 발표 기준 12월 트룩시마 점유율이 24%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4분기에는 19.8%였지만 12월에 24%를 회복했기 때문에 1, 4분기 트룩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은 증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까지는 유럽에서 최종 허가 획득을 했고요. CTP16은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CTP39 글로벌 임상 3상 개시했고요. 그 다음에 CTP43, 41, 42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이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신규 파이프라인 CTP42 임상 3상 개시했다고 이렇게 사측 자료에 나와 있고요. 매출액이 75억 불이니까 한 8조 정도 되는 거네요. 세계 4위 단일 의약품 매출액입니다. 시장성은 최근 5년 글로벌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22%. 엄청나네요. 이게 인구 고령화 및 당뇨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예상. 개발 전략은
안과 제형 및 파이프라인 확장에 기여 임상 디자인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레키로나 국내외 허가 현황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2021년 2월 5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 획득, 미국 및 유럽 등을 포함한 글로벌 허가 진행 예정, 미국 및 유럽 긴급 사용 승인 신청 협의 진행 중이라고 지금 상반기 내 미국 긴급 사용 승인 및 유럽 조건부 허가 승인 획득 목표 상반기 내니까 늦어도 6월 말이겠죠. 저는 이걸 한 다음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말이요. 레키로나 향후 계획, 생산, 공급,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생산은 150에서 300만 명분의 생산 계획이 있고 국내 10만 명분은 생산 완료, 이건 다 아는 거죠. 수요에 따라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 생산 계획, 팬데믹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로 생산, 공급, 경쟁력 있는 가격, 여기에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요. 한 도스당 항체 치료제 가격, A사는 $1,250, B사는 $1,984. 그러면 셀트리온은 $1,000만 받아도 한국 돈으로 1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는 $1,000만 받아도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겠죠. 50% 이상 예상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은 레키로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중화 능력 확인. 이건 이미 확인했죠. 32번 후보항체 영국 및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모두 중화 능력. 칵테일 항체를 치료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C-IC 전망은 판매 지역 확대 브랜드 효과를 통한 업테이크. 램시마 IV에서 램시마 SC로 스위칭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램시마 SC의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제3공장 신설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향후 출시될 제품군의 최적화된 3공장 신설로 안정적 캐파시티 확보 노력 지속. 1공장 10만 리터, 2공장이 9만 리터에서 총 19만 리터. 론자 CMO가 8만 리터에서 도합 27만 리터. 3공장 신설이 6만 리터에서 도합 33만 리터. 중장기 증설 검토를 플러스 알파 하고 있답니다. 3공장은 7,500리터 바이오렉터 채택 및 후속 제품군 맞춤 설계로 1, 2공장 수준의 수익성 창출을 기대한다고 써 있고요. 완공 및 밸리데이션은 2024년 6월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측 실적 발표 자료를 봤고요.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9,000원 떨어졌죠. 마음이 속상하실 텐데 셀트리온의 실적 및 향후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